남들은 딸내미 피아노 콩쿨 나간다고 드레스 입혀준다는데. 아이고, 뭐든지 잘하면 돼. 믿어라. 빨간 띠가 아주 제일 잘하는 거냐? 네, 되게 잘하는 거. 되게 잘하긴 뭐가 되게 잘하냐? 나한테 맨날 맞으면서. 내가 좀 이따 중학생만 돼봐. 어쭈, 야. 중학생 되려면 아직 6년 더 남았어. 너 나한테 6년 더 맞아야 돼, 알아? 이씨, 그건 6년 금방이야. 가만 좀 있어. 조그마한 꽉 이마디 담벼. 어, 여보. 응? 저 내일 미달이 저 태권도 도전 갈 거야? 거기 왜 가? 학부모 저 초대해갖고 뽐내기 대회 한다 그러는데. 그래? 아, 그럼 가야지. 우리 미달이가 또래 주면 1등일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말고 강토도 되게 잘해. 걔도 빨간띠야. 강토? 그, 저 강토 한우 전문용 강토? 어. 어, 고상순이 아들이 아주 태권도를 잘하는 모양이지? 우리 미달이 강토랑 대련해서 이길 수 있지? 몰라? 몰리긴 왜 몰라. 반드시 이겨야 돼. 나 아빠 길을 넣어줄 때 닮아. 한차 쌍! 아, 내가 중학생만 돼봐. 이게 누구야? 홍제동이 자랑하는 인간 쓰레기 아니야?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마 그럴 게야. 이 여자. 인간 쓰레기하니? 박반장이 우리 상미를 방에다 몰아넣고 강과판한테 문을 열어줬다며? 그 일을 상미가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알아? 이 인간 쓰레기야!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이게 말이 문도 안 되나 진짜! 젊은이야! 어? 어? 밀었어? 왜 밀어? 진짜! 놔! 내 물통이야! 못 놔! 아! 아이씨! 이거 좀 봐, 이거 좀. 어? 아니 이거 왜 이래? 걔한테 물렸어? 어? 고상수한테 물렸다니까. 어머, 아니 그저께 당신 왜 물어? 기가 차가지고. 아니 내가 길에서 만났는데 지동차 병분당 만들었단 말이야. 나한테 인간 쓰레기라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목통으로 확 때리려고 그러게. 내가 이제 뺏으려고 했더니 바로 그냥 확 물어버리다니까. 아니 그 여자 네? 웃기는 여자네 진짜. 아니 그 여자 말이야. 아주 그냥 김일성보다 더 나쁜 여편네. 그 여자 정말. 앞에 가는 바가지 머리 아저씨가 누군가? 왜 또 시비야? 시비는 웬 시비? 바가지 머리 보고 바가지 머리라 그러는데? 강토야, 인사드려라.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박반장 아저씨다. 뭐? 박반장 아저씨? 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은 어른이야. 미달인 여지껏 인사를 안 하네? 어디 목뼈가 부러졌나? 아버지를 닮아서 싸가지가 바가지네. 뭐냐? 아, 가자. 아이. 앞에 가는 사람 도둑,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앞에 가는 사람 상종을 말자 진짜. 다음은 태권도 겨루기 시범이 있겠습니다. 우선 1학년 대표 박미달. 네. 맹강토 앞으로 나와. 네, 미달아. 잘해. 화이팅. 강토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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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고상순. 왜? 꼭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게 하고 싶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 봤어. 강토와 우리 미달이 발등 찍는 거 다 봤어. 봤어? 그래서? 그건 태권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얼어 죽을 태권 정신? 방법이 어찌 됐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신은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쳐? 그래, 난 그렇게 가르쳐. 경우에 따라선 헌법도 법률도 규칙도 조례도 어길 필요가 있다고. 그게 내 삶의 철학이야. 난 그렇게 살아왔어.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닌가? 괜히 지니까 열받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마! 가자, 강토야. 강토의 치사한 반칙과 미다리의 억울한 패배.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는 무언가? 그렇다. 상순의 말대로 세상은 치열한 것이다. 정글의 논리가 존재하는 험한 동네. 그것이 세상이다. 난 어쩌면 내 딸에게 세상의 밝은 면만을 고집스럽게 보여준 건 아닌가? 그래. 이제 내 딸에게 이 더러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길러줘야 할 때가 된 듯 싶다. 구멍 늘어나게 그걸 왜 끼고 있어? 얼른 빼. 아, 잘 안 빠져. 미달아. 세상엔 말이다. 착한 거와 나쁜 거.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늘 같이 있단다. 그래, 이해가 안 되겠지. 지금부터 말이야. 아빠랑 강토를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들어가는 거야. 방미달, 태권도복 입어! 첫 번째로 배울 기술은 주먹 흔들고 발차기로 이는 상대의 시선을 제압, 예상치 못한 경로로 속공을 감행하는 변칙 발차기다. 본 기술이 들어가기 전 머리머리라는 위인언어로 상대의 시선을 뺏은 후 빠르게 발차기하자. 손을 더 거칠게 흔들수록 상대의 시선을 쉽사리 뺏을 수가 있다. 머리! 얍! 얍! 두 번째로 배울 기술은 외유내강 정권 지르기로 이는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약점을 노출하여 상대의 긴장을 풀게 만들면서 주먹 날리는 변칙 정권치. 본 기술이 들어가기 전 아이 무서워! 라는 유인어로 상대의 전위를 꺾은 후 빠르게 정권 지르기가 들어간다. 아이 무서워! 얍! 얍! 몸을 부르르 떨면 떨수록 상대의 전위는 더욱 꺾이기 마련이다. 아이 무서워. 얍! 얍! 아이 무서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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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배울 기술은 견물생심 2단 엽착으로 이는 상대의 관심을 물건에 분산, 방어 자세를 해체시키어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변칙 2단 엽착이다. 본 기술에 들어가기 전 돈이다! 라는 함성으로 상대의 정신을 분산시킨 후 강력한 2단 엽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다. 비고이다! 얍! 비고이다! 얍!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상대의 정신을 완벽하게 뺏을 수가 있다. 어! 천왕이다! 얍! 천왕이다! 얍! 어! 천왕이다! 얍! 어! 천왕이다! 얍! 궁금하면 해볼까도 별미네. 별 말이야. 너무 맛있다 얘. 어디가? 태권도장에. 아유 빠글 미안하네. 사내 끝까지는 다 뺏어 먹었어. 삐졌나? 자리야! 경례! 경례 준비! 야! 시작! 야! 야! 주먹 야! 그리고 발차기.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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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유내강 정권지르기. 이씨!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건물생실 2단 엽차기. 어, 차단이다! 야! 뭉투야? 이씨! 이나라! 수치유발 돌려차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구나. 물론 세상은 아주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때론 어쩔 수 없이, 아주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질 수 있는 거라고. 단, 아주 가끔만 그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어? 아무튼 아빠가 가르쳐준 기술은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어?